장제원 의원이 언론사에 전화해서 압박을 가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세의 위세가 대단합니다. 저는 저에 대한 불리한 보도가 나오거나 패널들이 저를 욕해도 전화 한통한 적이 없습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런 실세의 권력 행사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점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들 60명씩 모아서 개파조직 만들고 언론사에 압박전화하고 이런 것이 윤석열 사단의 본질이냐,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더 권력을 가질수록 겸손하고 겸허해야 된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의 세력을 만드는데 그 권력을 행사하면 곧 몰락하게 된다. 좀 다시 한번 경고하고자 합니다.